가장 크게 싸웠다 진짜. 그 과거 통틀어서 어렸을 때까지 통틀어서. 아 크게? 통틀 가장 크게 싸웠다. 애인이랑. 바로 욕하고 끊고 차단했지. 몇 살이었어 상대방은? 아 동갑이었다. 동갑. 남자. 남자고. 왜 싸운 건데? 바람 펴서. 상대방이? 어떻게 하게 됐어? 상대 바람 핀지는? 대놓고 말하더라고. 어 대놓고 자기 얘기를 해? 나 바람 폈어 이래? 바람 폈어가 아니라 나 딴 사람 생겼어. 아 생겼어? 그럼 헤어지자는 거야? 겁나 웃긴 게 왜냐면 내가 그때 좀 약간 일화가 있는데 너무 당당하다. 그러니까 내가 완전 고등학생 때였는데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어플? 알게 돼가지고 근데 걔가 이제 혼혈아였어. 오 어느 뉴질랜드. 오 뉴질랜드하고 한국. 이제 혼혈아였는데 외모가 예뻤겠다 그럼. 그럼 뉴질랜드 사람들의 마인드인가? 나 다른 사람이랑 했어 뭐 이런 건가? 아니야 그게 아니고 몇 번 만나고 그냥 뭐 데이트할 때 만나 뭐 학생이 돈이 뭐 어디 있겠어 가끔 영화 보고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거지. 둘 다 인천 사람? 아니 걘 서울. 서울 인천. 걘 서울 구로였고 내 기억에는 가깝네.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 만나고 뭐 그러다가 이제 걔가 아무래도 이제 혼혈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에서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뉴질랜드에 갔었던 거지. 이제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뉴질랜드에 좀 오래 있었어. 아 그 친구가? 뉴질랜드에 한 엄마한테 갔다가 한 달 있었나? 한 달 있다가 이제 내가 이제 들어온다 하길래 들어오냐 꼭 보자 했는데 애가 갑자기 연락이 뜨문뜨문해. 만난 지 얼마 됐는데? 그때 만난 지 한 80일 얼마 안 됐어. 영하 그래도 어린 나이 80일 많이 만난 거야. 그렇긴 해. 고등학생 짜리가 80일이면 또 이쪽이면은 그렇게 조금 만난 건 아니야. 근데? 그래가지고 오길치는데 왜 이렇게 연락이 뜨문뜨문하지? 그래가지고 그래 뭐 좀 약간 뭐 짐 싸고 뭐 하고 한국 돌아가려면 뭐 그런 거 없다 했는데 애가 말투가 이상해. 그랬더니 이제 연락을 안 해 아예. 아예 연락을 쉬고? 연락 쉬고 뭐지 하고 이제 나는 전화를 했지. 대놓고 말하는 거야. 나 너 이제 싫어. 나 딴 사람 생겼어. 근데 그게 겁나 웃긴 날이 뭐냐면은 비행기 한국에 도착하는 날이었어. 그거 와서 그렇게 한 거야? 아니면 오기 전에 한 거야? 아마 도착해서 전화를 받은 것 같아. 내가 몇시 도착인지를 모르는 상태였어. 연락이 없었으니까. 근데 그 날이 도착하는 날인 건 알아. 오늘 비행기 타는 날이라는 건 아는데 몇 시인지는 몰랐고. 근데 나 지금 한국이고 나 딴 사람 생겼고 너 전화로? 내가 전화해서 받아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. 대뜸 뭐지 했지 나. 근데 상처였겠다. 근데 어린 나이에. 근데 상처보다는 나는 그때 좀 약간 성질이 불 같은 게 엄청 심했어가지고 그러니까 난 수틀리면은 무조건 윽박지르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가지고 장난 아니고 그냥 전화 막 뭐라 했어? 욕했어? 막 욕이란 욕 막 다 하고 뭐라고? 이씨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전화로 싸운 거네 결국은. 아 그치. 그래서 뭐 누구랑 놀아놨길래 그랬냐. 뻑이 갔냐? 피코소 타지. 뻑이 갔냐? 막 뻑이 갔어? 아주 환상이었나 보네. 혹시 돈은 안 빌려줬어요? 이러는데 연애 스킵이야 뭐야? 이러는데 근데 사실 나는 그런 거 싫어해. 헤어질 때도 난 예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. 그러니까 만나서 뭐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뭐 만나서 해야지. 나는 뭐 이렇게 전화로 문자로 이것도 좀 예의 아니라고 생각하고. 근데 그래도 더 예의 아닌 건 그냥 잠수 타는 거. 그 전에 잠수를 탔던 거잖아. 기다리는 사람 미치거든. 그거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. 그래도 전화로 욕한 게 전부네. 막 육탄 전하거나 막 물건 부수거나 이런 적은 없어? 육탄전을 못하지 내가 힘이 있었으니까.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좀 많이 차분해졌는데 나 막 고등학생 때랑 막 좀 엄청 어렸을 때 보면은 덩치가 컸어? 덩치가 큰 게 아니라 그 싸움을 잘했어? 싸움을 잘했어. 이 외관상이 완전 생 양아치 상이었어가지고 완전 생 양아치 약간 좀 승질이 있어 보이는 얼굴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웃고 있지만 평상시 이제 고등학생 때 어떻게 다니면 인천 스타일이네. 인천 스타일. 이러고 다녔으니까. 너 뭐냐? 왜 눈 힘주고 다니냐?
그래 텀들을 부수실 수 있지. 그 아니 어떤 탑이 이러고 보고 있어. 그치. 뭔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애들이 그러니까 쉽게 막 덤비지 않았어. 또 내가 텀은 아니니까 애들이 성격 센 애들도 있긴 했는데 뭐 세봤자 얼마나 세겠어. 나만큼 세겠어. 그치. 뭐 끼순이들이 세봤자지 뭐. 세봤자지.